네,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챌린지 여러분. 저는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포션 스마스터 끝나고 챕터 9, 드디어 챕터 9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챕터가 17개가 있는데요. 이제 챕터 9 들어갔으니까 뭐죠? 반환점을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덧 이제 반을 끝내가고 있네요. 반을 읽어 나가고 있네요. 많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자, 제목은요. The Midnight Duel. Duel 하면은 싸움, 결투 이런 말이거든요. 한밤중에 결투. 누구랑 이제 결투를 벌이게 되는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 전에 챕터 8.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 세 페이지 그 어휘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그리고 챕터 7, The Potions Master 단어하고 단어 퀴즈 제 블로그에 업데이트 돼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나왔던 단어 중에서 아주 막그 미친 듯이 아주 막 그러니까는 얌전하게가 아니라 막 뭔가를 미친 듯이 막 어떻게 하는 그 형용사를 F 형용사인데 어떤 단어를 썼었죠? 네, frantic. frantic 하면은 막 미친 듯이 막 엄청 가는 빨리 엄청 재빠르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frantic이에요. 그 뭔가에 지금 막 집착해서 그런 게 frantic이거든요. 그래서 frantic scrabbling, 네, scrabbling까지 같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해그리드하고 차를 마시러 간 거잖아요. 그 장면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해그리드의 침대를 설명할 때 침대가 엄청나게 크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쓴 형용사가 있습니다. 엄청 큰. 네, M으로 시작하는 단어. massive. 기억나실까요? A massive bed with a patchwork quilt over it. 이런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massive 하다고 표현했던 거. 요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침을 흘리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었어요. 이 boarhound가 팽이라는 이름의 boarhound였죠. 이제 그 해그리드의 사냥개 그 팽이 해리의 무릎에 이제 입 얼굴을 대고 침을 흘렸는데 drool, drool, drool. 네, drooled all over his robes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요. 자, 그 다음으로 기억해 보실 표현. 막 누군가를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거. 네, put someone up to it. 그 사람을 그 위에 놓는다는 거, 계속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puts her up to it. 그래서 필치가 어떻게 하도록 한다. 노리스가 해그리드가 학교에 갈 때마다 노리스가 막 쫓아다니도록 필치가 그렇게 한다. 네, 그래서 puts her up to it. 그 표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표현. 도둑, 강도, 네, 도난 사건 이렇게 할때 break in 이란 단어 아시겠죠? break in.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비우다. 쉬운 단어죠? 네, empty를 동사로 쓸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 비워졌다. 그래서 비웠다. Hagrid emptied. 네,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로 써서 had empty. 아, 그때 그랬다 해서 과거 완료로 써서 Hagrid had emptied vault 713. 그래서 해그리드가 자기 눈을 좀 피하는 것 같다. 그 말포이 얘기할 아니 누구죠? 그 스네이프 교수 얘기할 때도 자기 눈을 피하는 것 같다. 왠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해리의 생일날 그곳이 그 그린고트은행이 도난을 당했다. 이런 뭔가 사건의 실마리를 뭔가 캐치하는 그 장면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챕터 9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43쪽. 네, Harry had never believed he would meet a boy he hated more than Dudley. 자, 절대 믿지 않았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He would meet, 만날 거라고. A boy he hated more than Dudley. 자, 두들리보다 더 싫은 애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But that was before he met Draco Malfoy. 그건 바로 뭐 하기 전이었다. Draco Malfoy를 만나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Draco Malfoy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두들리보다 싫은 애를 또 만날까? 했는데. 걔보다 더 싫은 애가 강적이 나타났어요. 네, 두들리보다 더 강적. 왜냐면 두들리는 조금 뭐죠? 좀 틈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포이는 어때요? 말포이는 다르게 조금
싫었겠죠. 네. Still, first year Gryffindors only had the potions with Slytherins. 아직은 1학년 그리핀도르 학생은 only, 뭐만 같이 슬리데린하고 했죠? Potions, 네, 그 마법 약 수업만 슬리데린하고 같이 했는데 그래서 so they didn't have to put up with Malfoy much. 자, put up with 하면은 견디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그냥 참고 뭐 견디는 거 이게 put up with인데요. 말포이를 그렇게 많이 견딜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까 싫은 애를 매번 모든 수업에서 만난다면 너무 힘들었겠지만 아직은 뭐 포션스 그 수업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게 참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or at least they didn't until 적어도 언제까지는 they didn't 그럴 필요 없었다 until they spotted a notice. 자, spot 하면은 딱 보는 거죠. 네, 눈에 이제 띈 거예요. A notice. Notice는 이제 공지사항이죠. 근데 notice는 notice인데 pinned up. 네, 이렇게 탁 핀에 꽂혀 있는 거죠. 어디에? Gryffindor Common Room. 네, 그래서 휴게실 같은 곳인데 that made them all groan.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만든 그 notice죠? 이렇게 하게 만든 거죠. 네, 그 모든 이들의 불만, 불평을 이제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공지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Flying lessons would be starting on Thursday. 아, 그 이제 flying 수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는 그 퀴디치인데 나는 연습, 네, 나는 수업, 그래서 flying 수업이라고 그냥 할게요. Flying 수업이 언제 시작한다? 네, Thursday, 목요일날 시작하고요. Gryffindor and Slytherin would be learning together. Potions 수업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이제 Flying Lesson, 이 시간에도 봐야 돼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Typical, said Harry darkly. 네, 아주 침울하게 해리가 뭐라냐면 늘상 있는 일이지. Just what I always wanted. 내가 늘 원했던 것처럼 그래. To make a fool of myself on a broomstick in front of Malfoy. 그래. 내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지.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지. Make a fool 하면은 우스꽝스러워지고 웃음거리가 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내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On a broomstick. 네, 그 빗자루 위에서 in front of Malfoy. 그는 in front of Malfoy, Malfoy가 보는 앞에서 내가 이제 뭐예요? 빗자루에서 아주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내가 늘 원했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해리 지금 어떤 심정이죠? 자포자기 심정이에요. 그래, Malfoy 앞에서 내가 이제 웃음거리가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He had been looking forward to learning to fly more than anything else. 자, he'd been looking forward to 기다리는 거예요. 2가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 to 부정사의 2가 아니거든요. 전치사기 때문에 learning이 온 겁니다. So looking forward to learning. 배우기를 너무너무나 기다렸어요. To fly. 그 flying 수업을 more than anything else. 그 무엇보다도 그걸 굉장히 기다렸는데 하필이면 그 기다린 수업을 슬리더린과 한다니. 네. You don't know that you will make a fool of yourself, said Ron reasonably. 그런데 론이 탁 합리적인 목소리, 합리적으로라기보다는 뭐겠어요. 굉장히 말이 되게 아니야, you don't know, 모르지, you'll make a fool of yourself. 너가 웃음거리가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론이요. Anyway, I know Malfoy is always going on about how good he is at Quidditch, but I bet that's all talk. 어쨌든 뭐 말포이가 그러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말포이가 always going on about how good he is. 그가 얼마나 잘하는지 at Quidditch. 그러니까 자기가 퀴디치를 엄청나게 잘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말이야. 난 그거 다 아는데. But I bet that's all talk. 그거 그냥 말뿐일 거야. 그거 그냥 말뿐일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at's all talk.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너가 웃음거리 된다는 건 그거 뭐 네, 아직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장 갈게요. Malfoy certainly did talk about flying a lot. 자, did talk이니까 여긴 지금 강조가 된 거예요. Certainly did talk about flying a lot. 그러니까 말포이가 언제도 이 얘기를 했죠? 네, 다이애건 엘리에서 교복 맞추러 갔을 때도 이 퀴디치를 분명히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기대된다 막 이러면서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플라잉에 대한 자부심이 지금 엄청나네요.
네. 나 이거 되게 잘해. 그리고 나 되게 다 되게 잘 알아. 말하면서 나 정말 잘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플라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He complained loudly about first years never getting on the house Quidditch teams. 자, complain loudly는 정말 큰 목소리로 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불만을 많이 표출했다 이거예요. Complained about first years never getting on the house Quidditch teams. 그러니까 그 기숙사 퀴디치 팀에 1학년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그게 너무너무 불만인 거예요. 자기 지금 당장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And told long boastful stories that always seemed to end with him narrowly escaping muggles in helicopters. 자, 뭐 아주 길고 그 자랑하는 이야기. 아주 길게 그 자랑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것은 항상 seem to end with him. 자, 그를 어떻게 끝냈냐면, 항상 무슨 퀴디치 이야기 끝에는 뭐가 있냐면, narrowly 하면은, narrow라는 형용사 때문에 부사 의미가 잘안 다가올 수 있는데요. 좁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좁게라는 거는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아슬아슬하게, 머글들이 탄 헬리콥터, muggles in helicopter니까 헬리콥터에 있는 머글들. 그러니까는 헬리콥터를 탄 머글들을 자기가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피했는지. 그러니까는 빗자루를 타고 맨몸으로 지금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글들이 운행하는 그 헬리콥터를 어떻게 자기가 아슬아슬하고 가까스로 피했는지 항상 그 이야기로 끝난대요. 네, 그러니까 말포이가 자랑 삼아 아주 뽐내면서 항상 그긴 이야기를 하는 거죠. He wasn't the only one, though. 그런데, though는 그렇지만 이런 거죠. 그렇지만 걔가 그 유일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 퀴디치, flying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애만은 아니었어요. The way Seamus Finnegan told it. 자, Seamus Finnegan이 말하는 거는 he'd spent most of his childhood zooming around the countryside on his broomstick. Most of his childhood니까 자기 그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어떻게 하면서 보냈다? Zooming around 하면서 보냈다. 자, zooming 하면은요, zoom 하면을 지난 시간에 휙휙 빠르게 막붕 하고 지나가다, 쌩 하고 지나가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쌩쌩 돌아다니는 거죠. Zooming around the countryside, 주변을, 자기 동네 주변을 on his broomstick. 네, 빗자루를 타고 맨날 그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네, 자기는 그러니까 이 빗자루가 굉장히 어때요? 친숙하겠죠. Even Ron, 그리고 심지어는 론도 would tell anyone. 자, 누구든 who'd listen about the time he'd almost hit a hang glider on Charlie's old broom.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누구든한테는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냐면 he'd almost hit. almost hit이니까 정말 치진 않았는데 거의 칠 뻔한 거죠. hang glider. 자, hang glider를 칠뻔 했는데요. 어디에 타고 있었어요? 자, 그로는 Charlie's old broom. 그 형이죠. 형이 쓰던 빗자루. 를 타고 자기가 행글라이더를 거의 칠 뻔한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누구든 그 얘기를 꼭 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everyone from wizarding families, 네, 그러니까 마법사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은 talked about Quidditch constantly. 이 퀴디치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자기 경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Ron had already had a big argument with Dean Thomas, who shared their dormitory about soccer. 자, Ron은 벌써 어떤 일도 있었냐면, had a big argument. 그래서 말다툼이 있었죠. 그 말다툼이 argument예요. fight하고 다르죠? argument about soccer, 축구에 대해서 이제 그랬는데 누구랑 그랬냐면, Dean Thomas. 네, 그런데 그 애하고는 share their dormitory. dormitory를 그 잠자는 방이죠. 거기를 이제 같이 쓰는데요. 축구에 대해서 벌써 한번 언쟁이 붙었어요. Ron은 couldn't see. 이해할 수가 없대요. What was exciting about a game?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그 게임이. 경기가. With only one ball. 공도 하나고. Where no one was allowed to fly. 날 수도 없는데. 공도 하나고. 날 수도 없고. 그렇게 땅에서. 땅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공 하나 쫓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띠는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그래, Harry had caught Ron. 자, 해리는 봤네요. 론이 뭐 하는 걸? Harry had caught Ron prodding. prodding 하는 거는 poke, poking이에요. 콕콕 찌르는 거예요.
뾰족한 것 같은 걸로 Dean's poster of West Ham soccer team. 자, Dean의 그 웨스트햄 축구팀의 포스터를 콕콕 찌르는 걸 봤대요. Trying to 뭐 하는 거, 뭐 하면서? Trying to make the players move. 네, 그 축구팀 포스터가 있는데 그 축구팀들을 막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뭔가 마법을 부려보려고 한 거겠죠. Trying to make the players move. 네, 그러니까는 머글의 그림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마법사들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항상 그 그림이 움직이는 게 너무 익숙하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막 쿡쿡 찌르는 거를 해리가 이제 본 거죠. 론이 그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랬다. 이제 또 문단이 바뀌어서 이제 네빌 이야기입니다. Neville has never been on a broomstick. Okay요. 네, 브룸스틱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빗자루를 타본 적이 없어요. In his life. 이제껏. Because his grandmother had never let him near one. 그 할머니가 never let him.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Near one. One은 broomstick이죠. 그러니까 broomstick을 가까이 하도록 한 적이 없어요. Privately, 뭐 개인적으로는 해리는 felt she'd had a good reason. she'd had a good reason.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because Neville managed to have an extraordinary number of accidents even with both feet on the ground. 자, managed to have an extraordinary 하면은 아주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주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많은 숫자의 사고를 냈기 때문에 even, 심지어는 with both feet, 두 발이 on the ground.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사고를 내는데 얘가 빗자루를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낼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할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이 바뀌어서 네, 문단이 바뀌어서 Hermione Granger. 자, 헤르미온한테도 약점이라면 약점이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얘는 머글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Fly나 뭐 Broomstick이나 Quidditch에 대해서 뭘로만 배웠을까요? 네, 책으로만 배웠겠죠. Hermione Granger was almost as nervous about flying as Neville was. 네빌이 그랬듯이 네빌만큼이나 헤르미온도 뭐다? Nervous. 아주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했다. This was something you couldn't learn by heart. 그렇죠. 외울 수 없는 거 중에 하나예요. Out of a book. 책에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Not that she hadn't tried. 그쵸. 그녀가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헤르미온의 성격이면 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근데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건 무언가 책에서 외울 수가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헤르미온도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At breakfast on Thursday, 목요일날 그 아침 식사 때 she bored them.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요. Bored them all stupid. 자, 그 모든 아이들을 bored 한다는 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상대를 지겹게 하는 거예요. With flying tips. Flying tips. 그러니까 뭔가 팁, 이런 요령. 이럴 때 주의해야 돼? 이런 팁을 막 길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지루하게 했대요. She'd gotten out of, 근데 그 팁은 she'd gotten. 얻은 거네요. Out of a library book. 도서관 책에서 called Quidditch Through the Ages. 네, 시대. 그러니까는 시대를 거쳐 내려오는 그 퀴디치, 뭐 퀴디치 역사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배운 그 책에서 배운 지식을 막 나열하면서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골프를 뭐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골프를 책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지식을 많이 배워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대, 이럴 땐 말이야 이렇게 된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지금 길게 해서 모두를 bored. 네, 지루하게 만든 거죠. Neville was hanging on to her every word. 네, 그런데 그 말을 아주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않고 들은 사람 바로 네빌이었어요. Neville was hanging on to her every word. 그러니까는 hang on 한다는 거는 아주 딱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주 모든 단어를 집중해서 들었죠. 어떤 상태로? Desperate. 아주 절박하고 지금 어때요? 자기는 이게 지금 꼭 필요해요. Desperate for anything that might help him hang on to his broomstick later. 자, that might help him. 그를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Hang on to his broomstick later. 나중에 빗자루에 자기가 탔을 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언가를 좀 얻으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헐마이어니의 단어를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게 바로 네빌. 이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너무 재밌죠. 다른 애들 다, 그래, 이제 그만해, 이런 표정인데 네빌만 막 눈이 초롱초롱해서, 내가 다음에 빗줄을 탈때 어떤 거를 조심하면 될까 싶어갖고 막 초롱초롱 듣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재밌죠? But everybody else was very pleased. 아주 너무 기뻤대요. When Hermione's lecture was interrupted. 헤르마이오니의 그 강의가 여기서 렉처라고 했어요. 그게 더 재밌죠? 그 헤르마이오니의 그 강의가 방해받았어요.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 By the arrival of the mail. 그러니까 아침마다 메일이 날아온다 그랬죠. 네, 그게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가 뚝 끊겼을 때, 네. 자연스럽게 잘 끊어졌다. 지금 애들이 이러는 거겠죠. Harry hadn't had a single letter since Hagrid's note. 네, 해그리드가 보내고 난 이후로, 그 해그리드한테 그 쪽지를 받은 이후로는 a single letter, 그한 통의 편지조차도 받지 않았대요. Something that Malfoy had been quick to notice, of course. 그런 무언가 Malfoy가 had been quick to notice. 어떻게 할 만한? 네, Malfoy가 아주 재빨리 눈치를, 그러니까 had been quick to notice라는 거는 눈치를 채게. 눈치를 챌 만큼, 물론, 그러니까 말포이가 빠르게 재빠르게 눈치 챌 만한 그런 그 무언가, 네, 그런 게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 이제 보실게요. Malfoy's eagle owl, 네, 독수리 올빼미네요. Was always bringing him packages of sweets from home. 집에서부터 뭐가 왔냐면 sweets, 네, 그런 이제 뭐 캔디나 사탕이나 이런 것들 묶음이 이제 왔는데요. 그거는 which he opened gloatingly at the Slytherin table. 슬리데린 테이블에서 이제 아주 만족스럽게 이거 봐 이러면서 이제 꺼내놓은 거죠. 네, 그거를 집에서 받은 것들을 이렇게 꺼내놓곤 했대요. A barn owl brought Neville a small package from his grandmother. 자, 네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올빼미의 종류는 barn owl인가 봐요. barn owl은 네빌한테 작은 소포를 하나 가져다 줬는데 그게 할머니한테서 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he opened it excitedly 아주 신이 나서 뜯어봤는데요. and showed them a glass ball the size of a large marble which seemed to be full of white smoke. 그 안에가 뿌연 연기로 꽉차 있대요. 그리고 사이즈 큰그 대리석 같은 그 크기 보리 그러니까 유리 공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뭐지? 하면 뒤에 설명이 나와요. It's a Remembrall, he explained. Remembrall 사전에 치면 안 나와요. 왜냐면 해리포터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면 뭐냐면 이 뒤에 설명이 돼요. Gran knows I forget things. 할머니는 내가 맨날 뭐 깜빡깜빡 하는 걸 아셔. This tells you if there's something you've forgotten to do. 이게 말을 해줘. 너가 해야 될 거를 잊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한 거, 그런 깜빡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가 말을 해주거든. 걔가 바로 Remembrall. 동그란 공처럼 생겼는데 유리공이고요. 마블로 돼 있고 안에 연기가 뿌옇게 차 있대요. 그런데 자, 이제 또 설명을 해줍니다. Look, you hold it tight. 자, 꽉 잡고 있어. Like this.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And if it turns red, 이게 원래 white smoke로 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빨갛게 변하면. His face fell. 자, face fell. 이것을 본적 있죠? 그러니까 얼굴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진 거예요. Because the Remembrall had suddenly glowed scarlet. 갑자기 scarlet. 네. 자주색. 다홍색. 으로 이게 지금 빛나는 거죠. You've forgotten something. 꽉 잡았는데 이게 꽉 잡고 있는데 이게 색깔이 변하면 하얀 게 빨갛게 변하면 뭔가를 지금 잊었다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네빌 설명하면서 짚었을 때 깜빡 뭔가 잊은 게 있다고 지금 알려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뭐 잊은 게 있대 지금 이거죠. Neville was trying to remember what he'd forgotten when Draco Malfoy, who was passing the Gryffindor table, snatched the Remembrall out of his hand. 네, 네빌은 기억하려고 했었대요. What he'd forgotten. 자기가 잊은 게 뭔지, 언제. When Draco Malfoy, 그런데 그 who was passing. 그러니까는 그리핀도르 테이블을 지나가는 그 말포이가 snatch는 낚아채는 거죠. 그 Remembrall를 out of his hand. 네빌의 손에서 확 낚아챘을 때, 그는 막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때 드래그 말포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막 기억하려고 뭐지? 내가 뭘 잊어버렸지? 바로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 바로 색깔이 변했잖아요. 그때 말포이가 어땠다? 지나가면서 확 뺏어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었을까요? Harry and Ron jumped to their feet. 벌떡 일어서는 거죠. Jumped to their feet. 네. They were half hoping for a reason to fight Malfoy. 그들은 반쯤은 어땠다. 늘 항상 뭔가 싸울 거리가 있었으면, 제대로 한번 붙어볼 이유가 있었으면, hoping for a reason,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거죠. To fight Malfoy. Malfoy와 싸울 이유를 반쯤은 찾고 있었는데, but. 그래, 너가 이렇게 지금 낚아챘지. 너 우리랑 한번 붙을래? 이런 지금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But Professor McGonagall, who could spot trouble quicker than any teacher in the school, was there in a flash. 갑자기 in a flash는 이제 갑자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맥고나걸 교수가, 근데 그 교수님은 could spot trouble. spot 한다는 건탁 집어내는 거죠. 뭔가 그 트러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아이들끼리 소란이 있으면 그걸 탁 바로 집어내는데요. quicker than any teacher. 그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를 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in the school, 학교에서. was there in a flash. 갑자기 휙 나타났어요. 자, 그 교수님 때문에 싸움이 더 번지진 않았는데요. 이제 교수님이 와가지고 물으시는 거죠. What's going on? 네. 근데도 왜 그러니? 이러니까 Malfoy's got my remembrance, professor. Malfoy가 제 remembrance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scolding, 노려보면서 Malfoy quickly dropped the remembrance back on the table. So drop back이니까 다시 네, 놓은 거죠. dropped the remembrance back on the table. 놓았대요. Just looking, he said. 그냥 본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간 거네요. And he sloped away with Crabbe and Goyle behind him. 자, slope 한 거는 슬며시 빠져나가는 게 slope이거든요. 네, 그래서 away니까 멀어지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네, with Crabbe and Goyle behind him. 이 뒤에 이 아이들은 늘 따라다니네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슬며시 빠져나가 버렸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이 바뀌고요. At 3:30 that afternoon, 그날 오후 3시 반, Harry, Ron, and the other Gryffindors hurried down, 이제 급히 재빨리 down the front steps. 그래서 앞에 제일 맨 앞에 이제 계단에 내려왔네요. Onto the grounds. 어디로 향한 어디냐면은 그 교내. 군에 있는 그 front step for their first flying lessons. 네, 그 front step에 이제 다 모였네요. 뭐 하려고? For their first flying lesson. 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이들이? Flying lesson을 많이 기다렸고 지금 오늘 그 첫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다들 천천히 내려올 리가 없겠죠. 엄청 빨리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hurry down이겠죠. 네. 자, it was clear, breezy day. 아주 맑고, breezy 하면은 산들바람이 이제 부는 거죠. 네. 그렇게 날씨도 딱 좋고, 이런 날이네요. And the grass rippled under their feet. 자, ripple은 이게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ripple인데요. 그 잔디가 이제 물결이 이르는 거예요. Under their feet. 걔는 그 아이들의 발 아래에서. As they marched down the sloping lawns towards smooth, flat lawn. 자, down the sloping lawn toward 어디로? 그러니까는 march down 한다는 건 행진한다는 건데 아이들이 쭉 이어서 이제 줄지어서 가는 거를 march down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sloping lawns 하면은 이게 기울어진 잔디에서 어디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사 가진 잔디에서 smooth flat lawn이니까 부드럽고 평평한. 네,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곳이 없는, 그게 이제 스무스겠죠. 촉감이 스무스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평평한, 경사면에서 평평한 면 쪽으로 왔겠죠. 근데 플라잉 레슨 하려면 그런 쪽에 위치해야 이제 편하게 할수 있겠죠. Flat lawn on the opposite side of the grounds to the forbidden forest. 자, 어디 grounds 쪽이냐면 forbidden forest, 금지된 그 숲. 맨 맞은편 쪽. 금지된 숲이 저쪽에 있으면 얘네들은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숲의 나무들은 whose trees니까 그 숲의 나무들이 were swaying. swaying는 흔들흔들거리는 거죠. 네, darkly in the distance. 저 멀리에서 자, 흔들리고 있는데 그 뭔가 좀 음침한 분위기, 음울한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느낌이 지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swaying인데 darkly. 정말로 이제 어두웠다기보다는 그 숲에서 지금 흔들리는 나무들이 지금 그런 느낌을 준 거죠. 네. 그래서 그쪽에 반대편에 지금 아이들은 딱 넓은
그 터에 운동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에 플라잉 레슨을 하려고 이제 다 모였어요. 슬리데린하고 그리핀도르하고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 다음에 플라잉 레슨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내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해리에 대해서 또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요 챕터의 이제 주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이어서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읽으셨죠? 이제 플라잉 레슨 우리가 더 기대되죠. 어떤 수업들이 펼쳐질지.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